막바지 더위 오싹함에 빠져들고 싶다면 무서워요. 지금부터 장생포로 조용히 따라오시죠. 장생포 고래문화 마을입니다. 한 번쯤 가보셨죠? 1970년대, 80년대 고래 잡던 시절을 재현해 놓은 마을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평화롭고 평온한 이곳에서 아주아주 불길하고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으스스하면서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쎄한 기분. 이 두려움 뭘까요? 어떡해요. 전화해야죠, 전화. 급하게. 여보세요? 경찰서죠? 네, 지금 장생포 문화마을인데요. 여기 귀신과 좀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실제 상황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 제 연기 어떠세요? 뭐예요? 잠시 후에 평화로운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이 귀신과 좀비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커밍스. 자, 그 정체는 바로 막바지 무더위를 날린 장생포 고래 페스티벌입니다. 어우, 빨간 것이 봐도 오싹해지죠? 벌써 무서운걸요. 여러분, 저는 공포체험 분장실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는 오늘 올 여름을 아주 시원하게 날려버린 멋진 귀신들이 변신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귀신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최초 공개합니다. 항상 궁금했어요. 들어가시죠. 맞아요. 궁금하셨죠? 들어가 봅니다. 귀신 역할을 해낼 연기자들이 변신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었는데요. 처음엔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습이 점점 해괴망측해지더라고요. 어, 무서워. 아니, 지금 봐도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어머, 오, 어머. 오. 보이세요? 리얼하죠? 지금 귀신으로 분장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어떤 귀신인지? 저 좀비입니다. 좀비?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좀비 연기를 위해서 뭐 한 훈련이라든지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그 부산행 같은 거 영화를 보면서 소리 같은 것도 이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아, 소리까지. 그러면 그 연습하신 좀비 소리 한번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요? 막 큰 소리들로. 오, 본인도 웃겨요. 이게 진짜인데? 방금이 진짜인데요? 특수 분장은 일반 분장과 확연히 다릅니다. 시간과 정성을 더욱더 많이 기울여야 하는 과정인데요. 마스크도 피가 흐르더라고요. 어머. 오. 마스크 위에 이제 네. 분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니까. 우리 귀신들도 좀비들도 마스크를 껴야 되기 때문에. 네. 본인만의 어떤 무서움을 주는 포인트가 있다면. 아무래도 일단은 피치를 하는 게. 피치. 피칠갑을 하는 게 제일 좋다. 디테일을 살린 이런 분장까지도. 와우. 이게 바로 풍골이 오싹하게 만드는 묘미였는데요. 처녀 귀신, 좀비 등등 다양한 귀신들의 특징을 잘 살려서 최대한 괴기스럽게 분장하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전에 여기 연결해서 다 피 한 번. 너무 리얼하죠? 혹시 본인 모습 보셨어요? 제대로 못 봤어요. 아니, 못 봤죠. 제가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저도 무서운 걸 잘 못 봐가지고. 아, 본인 얼굴 지금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시는가 봐요. 네, 이제 봐요. 거울을 못 볼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좀비로서 잠시 후에 임무 수행을 할 건데 어떻게 오늘 분들을 놀래키실 거예요? 이 얼굴을 이제 들이밀면서, 들이밀면서. 너무 가까이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고개를 좀 꽉꽉 주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밀당을 하면서. 하면서. 아, 눈빛 한번 보여줘야죠. 카메라 보면서. 와, 눈빛 봐요. 와. 사실 뭐 무더위가 조금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관객분들이 분명히 찾아오실 거거든요. 찾아오신 관객분들에게 놀러 오시라고. 아, 네. 이제 한여름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데 이 무더위를 좀 시원하게 날리고 이번 여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장생포의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무서워지죠? 이번 장생포 호러 페스티벌은 사전 예약 위주로 운영이 됐습니다. 체험객들이 몰리지 않게 시간차를 두고 입장했고요. 전 스텝이 PCR 검사 수시 방역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다르게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귀신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무시무시한 영상을 보고 있다가 아니 웃음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찾아왔는데 아니 별로 안 무서우신가 봐요. 아, 조금 무섭긴 한데 그래도 되게 기대돼요. 기대되고. 네. 아니, 잠시 후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괜히 신청했나 싶을 정도로 조금 무섭긴 한데.
네. 그래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무서울 것 같다 하는 귀신. 좀비. 무섭지 않을까. 아 그럼 좀비가 지금 네. 안에 지금 득실득실해요.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네. 좀비한테 한마디 하세요. 내가 이긴다. 아 제가 지금 이 코스를 처음으로 먼저 한번 돌아보게 될 건데 아 좀 걱정이 됩니다. 무서워서 아니고요. 제가 하나도 무섭지 않을까 봐. 제가 뭐 해마다 다양한 뭐 정말 남양 페스티벌 다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요. 봐요. 이게 전혀 무섭지 않아요. 봐요. 저 아 이거 제가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감독님께서. 아 그래요? 감독님 소리예요. 무섭지 않습니다. 아 씨. 안 무서운 거 맞죠? 무서운 게 아니고 역시 제가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놀란 거! 안 무섭다니까요? 자, 안 무서워요? 네. 미션! 와! 야!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런 거 다 사람입니다. 와! 와! 요건 또 앉아 계시는 사람. 와! 야! 아! 놀라네, 영속인데. 아,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네, 이거 보이다! 오세요. 감독님 오세요. 와! 아, 못 넘어와요. 안전해. 아, 뭐야? 왜? 아, 계속해서 예상을 얘네가 사람 해치진 않네. 아. 어우, 이 복도 못 살려나요? 저는 이제 뭐 해마다 거의 지금 한 10년째 이런 무서운 것들을 이렇게 체험을 하다 보니까 단련이 돼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 약간 간 것 같은데 아, 요거는 여러분들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이고 그런데 일반 시민분들이 오셨다. 야 이거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서기가 힘든 코스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일반 체험자들한테는 살짝 아니죠. 많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귀신이 무방비 상태에서 톡톡 튀어나오면은 아우 이거 안 놀랄 수가 있겠어요. 아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소리만 들어도 무섭죠? 나 무섭게요. 오 막 지금 봐도 등줄기 땀이 막 나네. 재작년에 한번 네. 와본 적이 있는데 네. 이번 년이 더 무서워진 것 같아요. 훨씬 더 무서워졌고 네. 어떤 게 제일 무서웠어요? 코스 중에서 좀비. 그 좀비가 너무 네. 무서웠어요. 좀비가 어떻게 할 때? 갑자기 막 쫓아올 때. 아, 막 쫓아올 때? 네. 여름은 무서운 거라고 하는데 네. 친구들이랑 같이 너무 무서운 거를 즐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는 고래문화 옛마을이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오면은 다양한 코스가 2코스, 3코스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미로 체험입니다. 야 이게 미로 이런 코스도 있어요? 정말 어둡고요. 저희가 촬영 때문에 조명을 켰지만 실제로 가면 정말 어둡습니다. 어머, 이런 곳에서 미로 터뜨려야 되나요? 영상으로만 봐도 너무 무서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와 미쳤다 진짜. 아 좋은 경험이었고요. 뭐 내년에도 한다 그러면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와보고 싶네요. 내년에 더 건강하게 위기 잘 극복하고 우리 다시 또 만나서 여기서 재밌게 또 추억 쌓자.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2022년에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를 물리치고 이 마스크를 벗고 함께 즐겨주실 거죠? 내가 아직도 장길이로 보이니?